안녕하세요, 드림지게차입니다. 그 춥던 겨울도 이제 지나고 입춘도 이제 며칠 안 남았죠? 약 3-4일 후면 입춘이고 또 약 2주 정도 후면은 설날이 됩니다. 시간은 금방 흐르는 것 같아요. 2021년이 된 지 벌써 한 달이 지나고 있네요. 오늘은 보도블록을 상체해 주러 왔습니다. 집 근처에 있는 공원인데요, 보도블록 몇 개 남은 거를 상차를 해주는데, 이 보도블록을 저 오토나무채 상차를 해주는데, 제가 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갑니다. 화물차 위로요. 또 이거 신기한 경험이죠. 지게차 무게 8톤에 보도블록 무게 2톤, 거의 10톤 정도 되는데 저 사다리가 버티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올라가는데 지금 짜릿합니다. 제가 올라가면은 차량이 들렸다 내려졌다 하기 때문에 구름다리를 올라가는 느낌도 들고, 또 저 사다리가 굉장히 넓은 것 같아도 넓지가 않아요. 까딱 잘못하면 옆으로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걸 많이 타질 않아 봤어요. 바닥에서 저 옆에서만 실었었지 이렇게 뒤로 올라타서 실은 적이 거의 없고, 거의 첫 경험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램프를 타고 올라가는 거는요. 내려올 때도 조심해야 되죠. 조향했는데 잘못 틀면 옆으로 떨어집니다. 오늘 참 신기한 경험하고 있어요. 간단히 보도블록 네 발에 탄 거 실은 거기 때문에 간단히 생각하고 왔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래도 저 램프가 굉장히 단단한 것 같아요. 이제 사다리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뭐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용을 안 하니까요. 네. 저길 타고 올라가는데 제 무게가 있다 보니까 저 화물차가 눌리면서 앞뒤 약간 들리게 돼 있죠. 아무리 그 아웃 트리거를 깔아도 안 돼요. 지게차 워낙 무겁잖아요. 자, 이제 또 몇 개 안 남았죠. 간단하긴 합니다. 네 발에 정도만 실으면 되니까요. 별거 아닌데 차 뒤로 올라가는 거죠. 저 굉장히 약해 보여요. 가운데 다행히 철망이 있어갖고 빠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양옆으로 벗어나지만 않으면 빠지진 않을 것 같아요. 저게 상당히 넓어 보이지만 또 지게차 위에서 올라타서 가다 보면은 되게 좁게 느껴지죠. 거의 꽉 차는 넓입니다. 지게차에서. 지게차 바퀴 폭이 굉장히 좁아요. 저거에 딱 맞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저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면은 제가 차를 밟게 되면은 차가 앞에가 뜨는 느낌 있죠? 상당히 조심스럽죠? 뭐 이런 식으로 램프를 많이 타고 올라가는 차들 같은 경우는 별거 아닐지 모르지만 저는 처음 탔어요. 램프를요. 이런 식으로 타고 올라가서 보도블록 실어본 적은 없거든요. 컨테이너에서 짐 뺄 때도 영업용 지게차 같은 경우는 거의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는 이거 이제 반납을 하잖아요. 그 회수해 가는 그 하치장에서 그 지게차가 옆으로 내리지 못했는데요. 이렇게 항상 타고 올라가서 내려야 되나봐요. 그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하여튼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데 간단한 작업이 조금 이제 시간이 걸려 버리는 거죠. 제가 옆에서 일반적으로 실을 때는 금방 실죠. 4개 정도 되면은
올라가는 거를 지금 처음 해보다 보니까 많이 불안합니다. 사실 마음은요.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고 내려올 때도 마찬가지고. 제가 밟고 있는 그 화물차가 고정이 돼 있지 않은 느낌이 드는 거 있죠. 출렁다리 있지 않습니까? 요즘 한참 유행인 그 출렁다리처럼 제가 밟고 가는 곳이 조금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닥이 단단하게 견고하게 고정이 되지 않은 느낌, 그런 느낌이 있어요. 지게차 8톤, 보드블록 2톤, 10톤이다 보니까 꽤 무거운 거지. 10톤이면은 어마어마한 무게예요 사실은요. 이제 놓고 부진으로 빠질 때 신경 바짝 써야 된다는 얘기죠. 조향했는데 조금만 틀면은 밖으로 벗어나면 차가 떨어지는 거죠. 지게차가요. 사실은 그렇게 떨어지진 않는데 느낌에 굉장히 좁아 보여요. 저기요, 올라탔을 때는요. 봤을 때는 넓어 보이는데 올라타면 굉장히 좁아 보이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보도블록 같아요. 요것만 실으면은 일단 상차 작업은 끝나고 이제 정리만 하면은 작업이 끝입니다. 아, 저기 하나 또 있네요. 뭐 하여간에 오늘 새로운 경험입니다. 저도 물론 이제 지게차라는 그 지게차의 일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이 하는 작업이 있고 이런 식으로 처음 겪는 작업도 있는 거예요. 이제 점점 앞에가 이제 무거워지니까 차가 들리는 현상이 적어지죠. 즉 점점 이제 앞에가 무거워지니까 지게차가 올라탔을 때 화물차가 덜 흔들린다는 얘기예요. 조금 더 안정성은 있는데 올라가서 보도블록 넣고 내려올 때 이제 뒤쪽이 낮아지니까 이제 또 그런 또 불편함이 있죠. 경계석 작은 거 싫고 그 위에 남은 보도블록만 실으면 작업은 끝입니다. 경계석 간단하게 두 개밖에 안 돼요. 남은 거 자재 옮기는 거니까요. 이제는 그 차량에 실린 보도블록 무게랑 제 지게차 무게랑 거의 동일시되어 있습니다. 아까보다 훨씬 안전한데 이제 지게차가 올라갈 일은 없죠. 이 램프 위에서만 작업하면 되는데 지게차가 거꾸로 이제 뒤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니까 수평이 잘 안 맞는 거죠. 저 앞에만 보고 작업하고 내로 후진하다가 잘못하면 빠질 수가 있어요. 이제 실는 작업 끝났고 이제 정리 작업만 남았습니다. 원래 작은 것도 싣고 간다 그러다가 예비를 여기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요건 내려놓고 빈 팔레트 몇 개 정리해주면 작업 끝이죠. 요거 바로 집 앞에 있는 공원이에요. 요거랑 저 옆에 있는 빈 팔레트만 다시 정리해놓으면 작업이 끝나는 거예요. 별 작업은 아닌데 이제 새로운 경험을 했다는 거죠. 오늘 램프 타고 올라가서 화물차에 보도블록 실어주는 작업, 흔치 않은 작업입니다. 이 짐을 들고 올라갈 때 자동차가 움직이는 그 경험도 해보고, 출렁다리 다 건너가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지게차가 올라가면은 화물차가 움직이는 좀 짜릿한 느낌도 있었어요. 사실은요.
자, 어쨌든 1월달 이제 마무리 잘 하시고, 2월달은 짧잖아요. 2월달은 2021년 1월달이 31일까지 있고, 2월달이 28일까지 있습니다. 거기다가 설 연휴가 나흘 겹치면은 실질적으로 2월달은 일할 수 있는 날이 며칠 안 되죠. 1월달, 2월달 별로 일을 못해갖고 요즘에 좀 힘드신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뭐 또 많이 벌 때도 있겠죠. 자, 오늘도 안전운전 하세요. 화이팅입니다.